연어 외에 초밥, 덮밥부터 파스타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맛장. 뭐야? 연어 25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연어물이 다 있는 것 같아. 연어 25종. 정확하게 어떤 경기죠? 말 그대로입니다. 연어 25종. 와, 예. 간단하네요. 예. 두껍게 썬 생연어를 대나무 꼬치에 꽂아서 두께가 무려 2cm. 와. 무게는 33g. 와. 아, 근데 진짜 연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첫 스타트가 아닌가. 네. 근데 혹시 너무 커서 아, 이거 느끼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연어 전문점답게 또 9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중 고추장 베이스의 매운 소스를 또 추천하신다고 해요. 1번부터 먹어볼게. 매운 소스. 아, 나는 바로 간장. 난 델리야. 아, 근데 나 이거 먹을 약간 가운데 올리고. 엄청 넣고 두껍게 썰었는데 비린내 안 나기 쉽지 않잖아. 맞아. 어때요? 맛있어요? 아니, 완전 보증됐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색깔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한 대리엽게 먹어야지. 이 아마타르 간장이 조금 더 약간 진한 느낌. 올리고당이 좀 들어. 아, 곰도 저렇게는 안 먹겠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승 제압을 하고 있는 우리 도주군당. 아, 우리도 질 수 없는데. 두 개 하는 거예요? 오. 전 회장님. 예, 그렇죠. 네. 전 회장님. 김장재 회장님. 이나희 선수, 이나희 선수. 질 수 없다. 아니,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할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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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신데? 와, 저거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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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저거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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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배를 잘 봐요. 야, 진짜로? 두께가 2cm. 예, 무게가 33g. 6cm에 100g. 와! 와, 와, 어떡해, 와. 봤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역시, 아, 최고. 저희 첫 번째 다 먹었습니다. 네, 저희 다 먹었습니다. 저희 다 먹었습니다. 우리 분발하자, 빨리. 두 번째. 우리도 그럼 두 번째로. 이번은 생연어 케이크인데 이제 약간 특별한 날을 위한 이벤트 메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가장자리에 양파채를 깔아서 생크림을 좀 표현해봤다고. 아. 또 연어하면 양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같이. 예. 생크림, 그래.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이것도 이제 연어 햄. 연어 꼬치. 1번 그 꼬치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왜 또 꼬치가 나왔죠? 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메인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찍어서. 시원하다. 와, 소유비. 와. 오늘 곰들이 많이 출연하네요. 그니까. 한 번에 하나씩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꼬챙이로 한번 해보자. 선배님 따라가겠습니다. 아, 껍데기 꽂았구나. 오, 너무 잘 먹는다. 와, 연어를 확실히 좋아하셔. 우와, 좋아. 아, 꽂았네, 그냥 꽂았는데. 아, 좀 크다, 크다, 좀 크다. 크다, 크다. 와. 오. 아. 저희 세 번째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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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와, 저게 뭐야? 잠깐만요. 와, 저게 뭐야? 잠깐만요. 와, 저게 뭐야? 와. 뭐야? 저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천국의 계단인데요. 직접 제작한 7층짜리 계단에 21개 피스의 사시미와 8개의 초밥. 그 유명한 천국의 계단. 와. 저건 꼭 먹어야겠다. 어, 저거 하나가. 와, 잠깐만. 아니, 무슨 뭐 천국의 와. 계단이야? 연어의 계단이야, 여기. 아, 이거 계단? 천국의 계단 같아. 아, 일단은 훈제부터.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을 맛봤다. 약간 이런 느낌 들. 이제 그러면 이거 업종 골라고 다시 가자. 1층 제거 가나요? 두시면 되겠다. 어머니. 연어 국수. 빨리 먹고 싶어. 안 돼. 아이고. 가나요, 가나요, 오늘. 우와. 자, 끼리 박수를 장전해 주시고요. 박수를 장전해 주시고요.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 선수 또. 우와, 우와. 이게 바로 엘레강스 먹방이에요. 아, 저걸 그냥 그대로. 어, 그래, 가지고 온 거야. 어, 나온 대로. 우와. 와. 언제나 여유롭고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스타일 우리 아미. 소유미 선수가 드니까 약간 면 같네요. 그렇죠? 면찌기 가나요 또? 면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순식간에 네, 혼자서 지금 63cm를 먹은 거예요. 초밥 세 줄을 먹었으니까 네, 순식간에 네, 네, 네. 아, 순식간에 유행. 이야.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엔난동 화이팅! 엔난동 화이팅! 대단하다. 너무 맛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연어 초밥. 자, 8번은 눈꽃 치즈 초밥인데 예? 잘 보시면 이 초밥에 눈이 내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와 리코타 치즈를 얹고 또 그 위에 로마노 치즈를 갈아 또 올렸습니다. 저 앞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전출 벌써 뭐야? 8번 접시를 네, 다 비워가고 있어요. 저희 8번 다 먹었습니다. 와, 대왕 초밥. 저 말씀드린 순간 진짜 10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성 10대 주시고요.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너무 왜 이렇게 커? 대왕 연어 초밥인가 보다. 그 진짜 초밥 아니고 이불처럼 완전 덮었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와, 저거 한 입에. 와, 저거 한 입에. 와, 저거 한 입에. 와, 저거 한 입에. 저 지금 너무 6789분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릴레이여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지금 다 먹고 다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거 먹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아, 1번으로 다시 가겠다고. 6789 뭐 먹고 싶습니까? 그 천국의 계단이랑요. 네. 그 21cm 그 초밥도 너무 먹고 싶고요. 아, 대왕나 초밥도 너무 맛있고 너무 먹고 싶고 그 크림치즈 올라간 거 있잖아요. 아, 다 그냥 나도 그치? 6789 6789. 어, 6789 여기 온 이후로 텐션 제일 높아요. 투다 선수가 또 날것에 강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 아, 21cm 초밥 몇 줄 드실 거예요? 저 그냥 그거 내 그 나온 거 있잖아요. 다 말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9번 다 먹었습니다. 파스타 주세요, 내 파스타. 10번부터는 파스타 앤 사이드입니다. 와. 연어 구이 크림 파스타입니다. 10번. 우와. 네, 크림 파스타 또 강하죠. 어, 크림 파스타야 뭐야? 어, 크림 파스타. A급 냉장 연어를 올리는 것이
이곳만의 특장점이라고 합니다. 서유미 선수 통째로 들었어요 지금. 와. 9번. 그렇죠. 서유면 서유면. 와. 어, 좀 못 참겠어요.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등장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네.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요? 어느 깃발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우리 두구두구 해줄까요? 두구두구. 그렇죠. 자, 결과는요. 하나, 둘, 셋. 돈줄 군당. 네, 25분 중에 일단 13분까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습니다.